신작 열전!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의 감옥. 여기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 있다. 김두관. 풀려나는 김두한. 눈빛 후덜덜. 두한의 굳은 심지가 보이는 한마디. 그 아무리 형사라지만 같은 조선 사람이면서 쪽벌이보다 더 무섭게 굴 건 뭐 있어요?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1990년 제작 원조 중의 원조 야인 김두한의 이야기 장군의 아들입니다. 야, 맛집 마을이는 어때? 간판 메고 거리 도는 거 말이야. 십전하고 국장급 두 장 주지, 어? 아직 순수하고 어린 김두한. 십전하고 극장표 두 장에 영화관 알바를 시작합니다. 일하고 영화표를 받은 김두한. 식당에서 깡패가 두한에게 영화표를 뺏는다. 괜찮겠소? 깡패들을 때려눕히고 표를 되찾는다. 아, 떡잎부터 남달라. 얻어터진 깡패들의 형님 쌍칼이 찾아온다. 네가 우리 애들 뺐어?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다짜고짜 싸다구! 무섭다. 너 내 밑에 있을 생각 없어? 하지만 바로 스카우트! 당근 채찍 제대로 주시는 쌍칼 형님. 쌍칼의 도움으로 우미관에서 일을 시작하는 두한. 어느 날 우미관 앞에서 종로의 거물 두 명이 대결을 하게 된다. 살벌하다. 와, 진짜 살벌하다. 남자의 향기를 느끼는 두한. 무언가 피가 끓어오른다. 한편 여기 아랍인 아니 누가 봐도 일본 조직의 두목 하야시. 경성에서의 세력을 넓히려는 계략을 꾸민다. 다시 우미가 누가 봐도 싸움 좀 하게 생긴 사내가 거침없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다. 들어줘야지. 머리에 털 나고 돈 내고 구경한 적 없는 사람이다 이거요. 피 끓어오를 대로 오른 두한이 나선다. 가볍게 제압. 아이고 형님. 바로 형님이라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미간의 큰 형님. 형님들과 함께 술자리에 가며 식구로 인정받는다. 아, 새로운 우리 식구다. 그 앞으로 잘들 봐주어라. 형님, 고맙습니다. 나 김두한이 싸움 잘한다고요. 술 좀 오른 김두한, 형님에게 감사와 충성을 맹세한다. 종로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심장이야. 종로가 일본 놈들한테 믿기면은 우리 민족의 숨결은 어디에도 없는 거야. 두한에게 종로의 의미를 알려주는 큰형님. 멋지다 형님. 요무사 하! 승이야마오요들 하! 큰형님이 술을 먹는다는 정보를 듣고 하야시가 계략을 꾸민다. 일본 형사를 때린 큰형님 결국 잡혀가게 된다. 기환형을 대신해서 종로는 물론 야시장 경비까지도 네가 맡아야겠어. 큰형님은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되고 모두의 욕으로 우미관의 두목을 맡게 된다. 두둥. 형님 나오실 때까지만 제가 맡겠습니다. 드디어 종로의 주먹이 된 김두한은 기봉이 아니 하야시로부터 조선인들을 지키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일본의 억압을 이겨내고 조선인들을 지켜낸 진정한 야인 김두한의 이야기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띵작 열전. 이 영화의 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한국 고전 영화 채널로 놀러 오세요.